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한 직원이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본인을 통해 남편과 딸이 감염됐는데 병세 악화로 의식불명이 된 남편과 딸이 입은 피해까지 보상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직원 84명을 포함해 모두 152명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쿠팡 부천 신선 물류센터. 5월 10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한 전모 씨는 같은 달 23일 첫 확진자 발생 사실을 듣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하다가 사흘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 씨는 직원 감염을 막기 위한 쿠팡 측 방역 조치가 미흡했다며 산업재해 신청을 냈는데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전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몇백 명씩 한 공간에서 환기도 안 되고 모든 작업대에 있는 PC부터 방한복, 안전화 뭐 이런 거 다 공용으로 돌려입고 돌려쓰고 하니까 소독이나 방역은 한다고 했지만 저희 일하는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의료진을 포함해 코로나에 감염된 69명이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산재 판정을 받았는데 쿠팡 물류센터 직원 가운데엔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받은 겁니다. 전 씨는 딸과 남편까지 감염됐는데 병세가 악화된 남편은 심정지로 뇌 손상이와 지금까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급여로는 전 씨 본인 치료비나 휴업급여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씨는 산재 신청과 별도로 지난 7일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습니다. 방한복과 안전화를 공용으로 쓰게 하고 확진자 발생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던 겁니다. 쿠팡 측은 자신들 역시 이태원발 감염의 피해자라는 입장인데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사업장 감염자들의 대응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SBS 정반석입니다.